또 사주에 식상이 없어요. 아웃풋이 없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보내야 되니까 어떻게?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. 말을 잘하는 노력을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내 걸 나눠주는 노력을 하는 거야.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나눠먹고 또 인정을 많이 베풀고 또 내가 능력이 되면 밥도 잘 사주고 그리고 커피도 잘 사주고 그리고 이제 항상 대인관계를 가질 때 내 걸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이게 식상이에요. 아웃풋이라는 얘기지. 그러면 이 식상에 없는 기운이 딸려오는 작용을 해요. 식상에 없는 기운이 땡겨와서 나한테 득된다. 즉 없는 에너지가 생기는 작용을 한다.